3월부터 시작되는 국토건설 사업을 앞두고 지난번 정부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해서 소정의 실무교육을 받아오던 국토건설 사업 추진요원의 훈련 종강식이 지난 2월 27일 중앙청 광장에서 거행됐습니다. 검정색 무명 작업복으로 단장한 2천여 명의 국토건설 사업 추진 요원들에게 먼저 신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사령장이 교부됐으며 식순에 따라 정 공무원 사무처장의 식사가 있었습니다. 이 국토건설 사업이라는 것이 새 시대의 사명을 맞는 진보와 번영과 자유를 우리가 이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노예와 암호 상태로 우리가 전락하느냐 하는 이러한 중대 기로에서가 있어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자 하는 이러한 엄숙한 순간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황폐한 이 땅을 하루속히 건설해서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는 치사를 통해 우리는 이 나라를 훌륭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전 국민은 지금까지는 어떤 방향을 걸어왔던지 오늘부터는 새 사람이 되고 새 결심을 해서 이 나라를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 볼 그 의지가 충천하지 않으면 안 되겠소이다. 나는 이 대한민국 사람은 결심할 그 시기가 지금 왔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맡아줄 우리 청년 여러분, 이 흥망은 우리 청년에게 달렸소이다. 오늘 제군은 이 정부로서 가장 큰 사업이고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이 국토 개발 사업은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많은 실업자에게 일을 주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근본이 돼서 이 나라는 모든 중요한 산업이 여기서 뿌리를 붙여가지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장면 국무총재는 민주수호의 힘을 온 세계에 과시한 이들에게 국가의 공무원으로 봉사할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은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라고 말한 다음 이제 다시 국토 건설의 최전선에서 일할 기회를 가지는 여러분은 독재와 싸워 이겼을 때 그것보다 오히려 더 큰 국민의 감사와 칭양을 받을 대업을 맡고 나서는 것이고 여러분의 씩씩한 참여로 그 대업은 반드시 소기의 목적을 이룩하여 국민에게 크나큰 복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이 평탄하고 편하기만 하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해치려는 의적이 바로 우리 이웃에서 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를 돕는 민주 우방의 우위와 원조 없이는 우리의 힘만으로 피폐된 민생을 재장시키기 어려운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매우 가혹한 것이고 이 현실을 타개해서 우리가 바라는 복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상한 각오와 비상한 단결과 비상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온결의 성원 밑에서 장도에 오르는 여러분에게 건강과 성공이 함께 깃들기를 빌면서 여러분의 분투를 다시 한번 당부하는 바입니다. 식에 이어서 젊은 국토건설 사업 추진 요원들은 국민들의 건설적인 계몽을 촉구하는 플랑카드를 높이 들고 서울의 큰거리를 행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3월 초하루부터 전국 각 지방에 배치되어 국토건설 사업에 종사한 다음 오는 6월에는 정부 각 부처에서 새로운 일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